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한줄 찍고. 네, 3시 반이 돼서 퇴근을 하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퇴근길 함께 하실까요? 캐나다는 표지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지판이 정말 많은데요. JJ가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스탑 사인이 등장을 하네요. 스탑 사인에서는 무조건 3초 정도는 멈춰야 해요. 스탑 사인을 지나고 큰 도로로 나오니까 속도 제한이 70이네요. JJ는 보통 70 도로에서는 75 정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라? 제한 속도가 60으로 바뀌네요. 근데 20km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지점에 경찰이 스피드건을 들고 자주 숨어 있어요. 한마디로 돈 내놓으라고 총 쏘고 있는 셈이죠. 경찰을 지나니까 곧바로 기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네요. 이 기차는 정말 길기도 긴데, 시내를 통과할 때는 엄청 천천히 달려요. 그래서 JJ는 중간쯤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6분 정도를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이 기차를 만나면 그날은 말할 것도 없이 지각인 거예요. 이제 기차를 지나서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선인 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저 멀리 신호등에 우회전 표지판이 보이시죠? 저 차선, 그러니까 3차선은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에요. 저 차선에서는 절대로 직진이 불가능해요. 절대. 저런 표지판이 자주 보이는데 헷갈리시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해요. 운전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214불, 빨간불인데 직진을 하면 533불, 속도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한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많게는 400불까지도 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라는 대로만 운전을 해도 돈을 버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가니까 캘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보행자 표지판이 보이네요.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다 걸리면 시작가가 160불인데요. 어떤 분은 신호 대기 중에 잠깐 카톡을 봤는데 벌금 500불이나 벌금을 맞은 거예요. 노트북 한 대가 훅 날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또다시 보행자의 표지판이 나왔지만 불이 깜빡이지 않으니까 천천히 통과하시면 돼요. 아까 봤던 표지판과 반대의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1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선이네요. 좌회전 겸용이 아니라 좌회전 전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1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 2차선은 직진 및 우회전 차선인 거예요. 이제 슬슬 캘거리 다운타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가을이라 가로수의 잎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도로가 엄청 앙상해 보이죠. 저 앞에 보이는 타워가 캘거리의 랜드마크인 캘거리 타워예요. 아, 지금 보시는 보행자 표지판은 아까 봤던 것과 약간 다른 모습인데요. 불이 아예 없이 표지판만 있죠. 이런 경우에는 더 주의해서 조심히 운전해야 해요. 마침 사람이 건너고 있네요. 캐나다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차가 멈춰주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곧바로 나타난 플레이그라운드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건데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30을 유지하셔야 돼요. 돈 걷어가려고 숨어있는 경찰이 제법 많아요. JJ도 보시는 것처럼 30으로 맞춰 달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플레이그라운드 존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이 되더라고요. 초행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를 하지 않으면 바로 딱지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엔드 표지판이 나오면 바로 원래 속도로 복귀하시면 되는데, 시내 주행은 속도 제한 표지판이 없으면 보통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스탑 사인이 또 나오네요. 만약 내가 진입하고 있는 교차로에 3웨이나 4웨이 없이
스탑사인만 있다면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 있는 도로는 스탑사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차로의 우선순위는 스탑사인이 없는 도로의 차가 되는 거죠. 교차로에 스탑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 다른 방향의 도로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한 후에 차가 없으면 진입하셔야 해요. 차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로로 아주 조금 더 진입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재밌는 게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에서 너무 천천히 달리면 그것도 벌금을 낸대요. 어느 정도 천천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정선을 유지해야 하는가 봐요. 이렇게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버튼을 누르면 불이 깜빡여요. 이때는 무조건 정차하셔야 돼요. 이제 막 차이나타운에 진입을 했어요. 이 차이나타운을 지나면 킬거리의 상징인 센터 스트리트 브릿지가 나오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 갈변 차선이 돼서 퇴근 시간에는 다운턴을 빠져나가는 차선은 3차선이 돼요. 센터 스트릿은 신호등은 많지 않은데 보행자 표시판이 많으니까 항상 천천히 차량 흐름에 맞게 운전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 지금 저 건물 안에서 제가 일하고 있겠네요. 아 맞다, 그리고 공사 구간에서는 허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구간에서 경찰에게 붙들리게 되면 무조건 벌금이 두 배라고 하더라고요. 스탑사인에 4way라는 팻말이 같이 있으면 교차로에 스탑을 하되 도착 순서대로 먼저 가라는 의미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4way는 사거리, 3way는 삼거리 교차로를 의미해요. 아까 봤던 좌회전 전용 차선 표지판이죠. 어? 근데 좌회전이 아닌데 JJ가 좌회전을 하고 있네요. 킬거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직진 표시만 있을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해요. 대신에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좌회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정차하셔야 하고요. 직진 녹색불만 들어왔다 그러면은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클락션 소리 한번 듣지 않고 무사히 집 근처 동네에 왔네요. 킬거리에서 3년 동안 운전하면서 빵빵하는 차를 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여기는 대부분 기다려주더라고요. 한국이랑 이런 룰 같은 게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모든 한국분들은 캐나다에서의 운전이 한국보다 훨씬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전운전하세요. 안녕.